Action! 자, 여행, 윤희나님의 여행. 낯선 곳에다가 익숙한 것을 하는 것. 걷기, 짓기, 사색하기. 그리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 그죠? 낯선 곳을 찾아가 익숙한 것을 하는 것이다. 맞네요. 이런 철학적인, 이게 이제 아포리즘 아니야. 응? 이게 격은, 자기의 이제 생각을 격언화 시킨 거잖아요. 여행, 낯선 곳을 찾아가 익숙한 것을 하는 것. 맞아요. 저도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맨날 하는 짓이랑 사진 찍는 거잖아요. 가장 익숙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걷기, 찍기, 사색하기. 저는 사색하기는 없어요. 걷기, 찍기, 먹고 마시기, 자기. 걷고, 찍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해요. 우리 윤희나님은 저기 여행 가서 사색하십니까? 우리 윤희나님 어디 가시나? 네. 여행 가서 사색하세요?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보다는. 아, 여행을 가면 사색하게 된다? 네. 또 우리 여기 크리스찬 계세요? 크리스찬 손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이 되게 많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 언제 하세요? 기도. 밥 먹을 때 하죠. 밥 먹을 때, 술 먹을 때는 안 하냐? 술도 음식인데. 저는 생활 속에서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걷거나 일하거나 삶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해. 삶 자체가 바람이고, 삶 자체가 기도고, 삶 자체가 배려고,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해. 이게 이제 이 나이를 먹으면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많지만 나이를 먹으면 조금 유해지잖아요 사람이 그죠? 옛날에 칼 같은 승객들이 조금 이제 마모가 되고 유해지고 오늘도 이제 점심 시간에 밥 먹는데 옆에 이제 저희 청각들이 너무 한 10명 정도 보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예의가 진짜 없는 거지.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싹 가서 hey, Ladies and gentlemen 애들이 놀라서 보잖아요. 데시벨 조금만 낮추면 안 되겠어? 데시벨 조금만 낮추면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벌떡 일어나고 야 이 새끼들아 조용히 하나? 이건 밥통으로 늦게 없나? 이렇게 말했거든. 요새는 조용히 말해요. 그리고 그 열차 같은 거 타면은 애들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는 하지만 뭐 안 하거든. 그럼 가요. 애 불러가지고 제가. 아가야 이리 와봐라. 애가 오잖아. 젊을 때. 요새는 안 그래요. 젊을 때. 애들 오잖아요. 아, 재밌나? 이러면 아가야. 네 재밌어요. 그러죠. 니는 괜찮은데 너 엄마 너 아버지 욕 많이 그 생겼대 엄마. 네 그렇거든. 아, 선생님 그거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있점. 내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못해요, 외국에서는. 왜요? 말이 딸려서? 일단 외국에서 하려면 말이 안 되죠. 싸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딸려서가, 말이 딸려서가 아니고, 외국에서는 네. 그런 얘기들을 네. 직접 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총소나요? 아니요. 여기 호주는 총기 국가는 아닌데 그래도 네. 그냥 뒤에서 속닥하지 앞에다 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 없어요. 나가서 특별한 놈이나 그러지. 그리고 우리 고속철에서 열차 타면 열차 안에서 전화하지 말고 열차와 열차 사이에서 전화하라 그래요. 열차와 열차 사이에 가면 좀 그 휴식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네. 전화하는 꼭 열차 안에서 전화하는 놈 있어. 큰 소리로. 근데 제가 특급도 타보고 일반실도 타보잖아요. 특급이 훨씬 더러워요. 특실이. 아. 일반실도 타보고 특실도 타보는데 특실에 탄 인간들이 차를 훨씬 더럽겠어요. 아. 돈을 버렸다고 그러는지 일단 매너가 돈 있는 놈들의 매너가 잘못됐어. 아, 그 한국. 아, 그래 한국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돈 있으면 젠틀하면 좀 더 이렇게 릴렉스하고 청소도 지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
외국은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는 만큼 매너도 더 갖추고,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그쵸?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국은 큰 놈이, 목소리 큰 놈이 장땡이요. 부서장에서 전화 걸지 말라 그러는데, 부서장에서 전화 걸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막 지시하고 오는 것도 있잖아. 맞습니다. 그쵸? 예. 전화 때리고 얘기해요. 어이! 전화 나가서 방송 안 들리나? 그래, 바로. 목소리 크신 선생님 장땡. 아, 제가 평소에 말할 땐 조곤조곤하게 말하는데, 제 목소리 진짜 크거든요. 대단히 에너지가 있는 목소리예요. 그래서, 막 하는 사람들이 약간 쫄아요. 그리고 이미 그 말을 할 때는 이미 열이 난 상태야. 말이 돌아오면, 말이 돌아오면 그것부터 강력한 뭔가 날아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차에서 전화하지 말라 그러면 매너 지키고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얼마나 매너 있어 보여. 그걸 조곤조곤하게 하면 돼. 꼭 시끄럽게 말하잖아. 그런 놈들. 김부장, 내가 말이야. 오늘 그 계약 그 끝냈거든. 근데 오늘 이제 매너 잡는 거야. 어이, 돈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해라. 아, 아직도 너무 에너제틱 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아주 청년이에요, 청년. 아주 좋다, 차분한 게. 우리 윤희나님은 사람이 차분한 것 같아. 사진도 차분하네.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에너지, 마그마가 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은 대단히 정숙하고 차분해요. 모르는 사람이죠? 네. 왠지 여행도 안고 싶어, 나는. 혼자 왔나봐요, 이 사람은. 네네, 혼자 오셨더라고요. 어, 몇 살이나 됐던 거야, 나이가? 서른 초반 돼 보였어요. 30대 초반? 네네. 딱 좋네요. 네. 아니, 어쩌나, 저렇게 외롭게, 가슴, 부성애를 자극하는구만. 제가 그 방랑이라는 제 책에다가 제가 썼어요. 이제 떠돌아다니는 방랑 젊은 날의 일기니까. 사람들이 물어, 어디가 제일 좋더냐, 돌아다니면서. 지구촌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했는데, 뭐, 어디가 좋더냐, 이러면 뭐, 이제 저것들 생각에는 파리가 좋아, 뭐, 맨하탄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건데,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사랑에 빠졌던 곳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랑에 빠졌던 곳. 오. 제일 멋있는 게 사랑에 빠졌던 곳 아닐까요? 그런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 사시는 분은 지금 없죠? 독일에 사시는 분? 예. 네, 독일에 라인강이 있고, 무슨 강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만나는 데가 코블렌츠예요. 우리나라도 두물머리. 코블렌츠라는 곳이 있어요. 그때 이제 거기를 가을에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을 갔다가, 그 독일에 그 라인 강변에 있는 무슨 로맘틱 가도라고 있어요. 그 강을 따라서 가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스네들 외국 사시는 게 잘 모르지만은 그 자전거 도로가 생겼거든요. 전 우리나라 전역에.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기가 막힌 길들이 많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일대에 로맘틱 가도라고 해서 드라마틱한 길들이 있어요. 로렐라이 언덕부터 시작해서. 근데 거기에 코블렌츠 끼는 거야. 이제 그걸 취재갔다가 이게 가을이 이제 낙엽이 서산하게 치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좀 어스름하기 전에 한 4-5시나 됐을 때 왠지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카페에 들어갔더니 여성분이 그때 내가 뭐 한 30대 초중반 이렇게 됐을 텐데 40을 좀 넘긴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40대쯤 되는 약간 살이 찐 듯한 이제 포동포동한 아주머니가 그 독일 여자가 와인을 파는 뭔가 카페에 서 있는 거야, 안에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코블렌츠 처음 왔다. 그래서 코블렌츠의 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와인을 한 잔 달라.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이제 와인을 준 거야, 나한테. 딱 따라서 준 와인을 입에 넣는 순간에,
난 너무 놀랐어요. 난 그런 에피소드가 너무 좋아. 궁금하죠? 마셨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 제가요, 그때까지 일본에 있었지만 와인을 별로 마셔본 적도 없고, 우리 내 아는 보증인이 맨날 와인 사서 마셨는데, 와인의 밀도, 화이트 와인인데, 밀도가, 이 성인정이에요. 어린애들은 정님 옆에 있는 저기, 뭐, 우리 꼬맹이는 어떻게 하나, 저 이어폰 꼈다. 저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어떡하냐. 뭐였고, 이거 뭐였고. 이쁜 토끼딸. 토끼야. 너 토끼였구나, 토끼머리. 아, 난 그거 알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느낌이 어떤 걸지 알 것 같아요. 와. 네? 아, 대박. 이제 말하셔도 돼요. 말씀하세요, 이제. 아, 그래요. 말할 거예요. 누가 말했어? 신지현 선생님이 말했어? 느낌이 뭔지? 아니요, 저 신지현이요. 뭘 것 같아요? 그 와인에 어떤, 네, 뭐 가격이나 질을 떠나서, 네, 그 어떤 진짜 환상적인 맛이었을 것 같아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 이 여성분이 저한테 내어준 화이트 와인을 탁 입에 넣는 순간에 그 밀도나 맛의 느낌이 마치 like a woman star. 다시요. Woman star? 어머니 스톤. 혀 같다. 여자 혀가 이거 그런 느낌이었어. 아, 그러면 여자들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맛이네요. 죽을 때까지. 아니야, 여자들은 느낄 수 있겠지.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이에요. 우리는 여자의 혀의 맛을 네, 절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네. 재미난 이야기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고 20대 말이고 30대 초반이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럴 때니까 그걸 뭘 몰랐던 거야. 요즘 같으면 그냥 셧다운 문 닫아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그러면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럴까, 동양 남자에 대한 호기심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서 약간 미소 지으면서 내가 놀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여성이 나를 뭐라 그럴까, 이렇게 테스트했다 그럴까, 자신 내가 느끼고 싶어하는 것을 제대로 맞춰서 줬다 그럴까, 뭐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행이 이해되시죠? 여자분은 그냥 와인을 줬을 뿐인데, 선생님은. 누구야? 시체인데? 혼자서. 그 양반은 낭만이 없어. 뭘 오면 하지 않아. 그 여자분은 그냥 와인을 줬어요. 선생님이 로맨틱하지 않아. 내가 얘기했잖아. 낭만적인 로맨틱 가도를 한 방에 느낄 수 있는 드라마틱한, 그래서 한잔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걸 좋다고 내가 전문에 썼잖아. 전제를 달았잖아.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야, 오늘 다리 발래. 나는 보름 다니까 발기요. 그거 똑같다. 네. 낭만이 있나? 있어요. 됐어, 넘어가 빨리. 아무튼 이제 그런 감성, 그런 것을 기억해내는 감성. 예를 들어서 사진 공부하는 때 이런 이야기가 있대. 뭐 재밌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까 나한테 물어봤잖아. 어디가 제일 좋아?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부산이라 그래요. 부산. 내가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부산만한 곳이 없어. 부산이 최고야. 그런데 애들이, 야, 부산 말고 있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코블렌츠 이야기나 이런 걸 해줘요. 아이, 그런 거 말고 있잖아. 걔들은 꼭 딴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말해요. 너 있잖아. 적도 밑에 가봤어? 적도. 적도 밑에 습기가 많은 바람. 습기 많은 바람 같은 게 이렇게 넘실넘실 부는 그런 데 스님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윤희아 씨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네네.
제가 이제 해외에 가면 잘 때 거의 이제 열대지방 같은 경우 빨가벗고 자잖아요, 우리 다.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방 가려고 들어가면 이제 빨가벗고 자고 문을 열어놓고 자요. 어? 문 안에 모기장 치고 이랬는데 자는데 그 바람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안 가보면 몰라. 내가 말하고 거짓말이라 그런다니까. 마치 뜨거운 입김이 와서 애무하는 느낌이야. 적도 밑에 그 정글 속에 있는 뭐 그런 데 가 자면 뜨거운 입김이 애무하는 느낌이에요. 놀라워요, 그거. 그럼 끝도 노렸다니까, 사람이. 자다가 말고. 무슨 짓이야, 이게. 근데 그게 바람이 그런가. 또 다른 바람 얘기해 줄까요? 오늘 바람 쐬는 얘기 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예를 들어서, 인도에 가면, 선생님들, 인도에 바라나시 하는데 아시죠? 바라나시. 예. 바라나시에 가면, 바라나시도 새벽에 가서 이제 배를 타요. 해가 뜨기 전에 배를 타고 바라나시 가면 왔다 갔다 하는데 꼭 그 시간에 아침 일볼 시간이잖아. 새벽 4시나 5시 가면 한 5시나 좀 넘어가면 그 일볼 시간이잖아. 그러면 네. 이제 무태가 내려줘. 무태가 내려줘. 모래사구에다 내려줘. 모래사구에다가. 그러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나 같은 인간들이 많은 거야. 응? 그런 일을 봐야 하는 이제 인간이 생리적으로 봐야 하는 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몽골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몽골은 광활한 대지잖아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좀 숨어서 봐요, 숨어서. 근데 그 혼자 밖에 없죠. 차 끌고 가면 나 혼자 밖에 없잖아. 그럼 아무 데서나 그냥 봐. 지가 턱 주저앉아가지고 온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일을 봐요. 그때 가랭이 사이로 마치 누군가가 쑥 훑듯이 바람이 지나가. 그 바람은 평생 육지는 없어요. 어떻게 이런 바람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혹시 어렸을 때 다라이에 목욕 당해보신 분 계세요? 다라이에 목욕 당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아, 다라이 세대야. 다라이 세대. 네. 그죠? 다라이 세대인데, 다라이 세대가 뭐냐 그러면, 다라이가 엄마가 손을 넣어서 뜨겁지 않을 정도잖아. 그럼 아이한테는 네. 얼마나 뜨거워. 그것도 가장 뜨거운 부위부터 닿잖아. 궁둥이, 사타구니가부터 닿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뜨겁다고 막 하는데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 집어넣잖아, 애를. 그때 느낀 첫 느낌처럼, 어? 그런 바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술 처먹고 재밌게 놀았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파편적으로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더듬어내고 하는 게, 작가적 감성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시죠? 너? 네 재현아 너 지금 탈감이야? 네. 네 아 세연이 이제 웃겨 채연이 말고 세연이 아 예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왠지 옆에 앉아주고 싶어 나 다음에 여기 꼭 가볼래 아니 뭐 이렇게 한번 오면 자주 오게 되거든 나 꼭 가봐야지 아니 저 여자분 말고 다른 분도 혼자서 되게 많이 사색에 잠기시는 분이 많아요. 아, 요일마다 달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 요일마다 다르다기보다 이렇게 이 금능 해변이에요 제주도. 근데 이렇게 이분 제가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혼자서 앉아 있는 뒷모습 여자분을 좀 몇 컷 찍었는데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오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받아보면서 가만히 있고 싶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저런 풍경이. 사부님, 제주도에 꼭 가셔야 되겠네. 난 저기 막 갈 거야, 이게. 나도 이렇게 앉아 있을래. 제가 돗자리 빌려드릴게요. 나 돗자리 저희 동네거든요. 입한 사람이 앉아야 되니까. 한림에 살아봐요, 한림? 네네. 금능에 살아요. 김수경 선생님의 비 한 방울도 내려본 적이 없는 깡마른 사막 들판에 각각의 개성을 지니며 생명을 보여주는 선인장들.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며 가시나무 속에서 아름다움을 본다. 우리 어찌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리요? 이 사진 뭔가 있어 보인다. 이것도 좋아 보이네. 여기 두 분 계시네. 옆에 누구예요? 옆에 가신 분은? 네. 저기
같이 간 일행이 거기 서서 제가 사진 찍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야, 이 돌 재밌다. 돌 느낌. 그죠? 이거 사각형 사진으로 찍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이거. 그죠? 있어 보이죠? 되게 있어 보이죠? 네? 그러네요. 그죠? 뭔가 오는 게 달라, 오는 게 느낌이. 이것도 느낌 좋네요, 돌의 느낌이. 생명의 신비. 가시나무 속에서 아름다움을 참 아름다워라 짠짠짠짠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이런 것이 찬송가가 절로 나올 만한 그런 노트입니다. 이거 어디에요 선생님? 아, 캘리포니아의 자슈아 트리라는 큰 사막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는. 아, 거기에는 식물들이에요? 네. 예. 이 책방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돋보여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맨날 찍으러 갈까요? 여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선생님, 집에서? 아, 저희 집에서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 맨날 찍으러 갈 수 없잖아. 그렇죠. 지금은 또 힘들죠. 네. 잠깐만. 선생님, 여기 보면, 이런 점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점들. 까만 점. 네.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네, 렌즈가. 아, 렌즈가 아니고, 요 CCD에 뭐가 묻어서 그래요. 먼지 꼈어. CCD가 뭐예요? 필름. 아, 네. 센서에 지금 필름가, 먼지가 있는 거예요. 센서에 아, 먼지가 묻은 거예요. 아, 네. 네네. 털면 돼요, 그거. 뭐. 털면 돼, 털면. 아, 그때 여기에서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모래바람 네. 여기 있어가지고 그랬나. 네. 다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지우는 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다 뭐 동그랗게 있죠, 여기도 있죠, 그죠? 네. 다 이 지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진짜 일이거든, 이런 거. 이걸, 그러니까 CCD를 한번 터는 게 좋아요. 카메라 쯤에 가면 한번 그 닦아주는데 돈 얼마 안 달아갈 거예요. 아니면 샘이 닦아줄 때. 닦으면서 더 더럽힐 수도 있어. 수의점에 꼭 가셔야겠네요, 이건. 네,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네네. 네. 같은 장소에 계속 이게 있으면 먼지예요, 같은 장소에 계속 있으면. 이거 있나, 없나, 보자. 이건 없는 거 보니까 뭐 그 수시 이런 데 보면 없지는 않아. 없지는 않은데 그렇게 썩 신경 쓸 만큼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 네. 예. 좋아요. 사진 이런 것도 이제 멋있는 이런 것들만 한번 찍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화각을 약간 바꿔 가지고 전체를 보기보다는 화각을 약간 바꿔서 그래도 멋있지 않을까? 그죠? 돌고래 같아, 돌고래.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잘 찾아보세요. 자연은 찾아보면 아름다운 게 많아요. 버지니아의 풍경. 권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들어왔습니다. 아, 계시네. 네,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타고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이 피트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다고 한다. TV에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록이 될 거란다. 우울한 소식만 들린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아예 집 밖에도 나오지 말란다. 소소한 일상이 그리운 하루하루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는 겨울밤이다. 여름바다에 가고 싶다. 내년 여름엔 내가 좋아하는 버지니아 비치에 꼭 가고 싶다. 석양 햇살에 반짝이는 은빛 수평선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고 싶다. 선생님, 이제 이전에 찍으신 사진인 것 같아요. 입은 비키니는 특별한 비키니네요. 비키니. 예. 아이고, 여러분 헤엄친다. 밤 헤엄치는 거네요, 너. 귀엽다,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모님이신가 봐요. 아, 네, 저희 집사람입니다. 예, 너무 좋아하신다. 예, 저도 바다에서 노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물에 가면 하루 종일 잘 놀아요. 그 버지니아 비치가 동해안에서 그 동쪽에서는 알아주는 아름다운 비치예요. 그래요? 예. 저기 버지니아 비치.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네, 이제 거기 가시기 전에 그 바다를 가로질리는 긴 다리가 있거든요. 그 최사핏 네. 브릿지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언제 한번 거기 그 오시면. 예, 예, 예. 바로 그겁니다. 네. 최사핏. 그 네. 위로 아래로 이렇게 이제 밑으로 갔다 위로 나오고 하는 다리인데 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이런 거를 이런 지도를 통해서 여기를 바로 가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아름다운 대단한 일이요. 이제 한 가지 흠은 그 워터프론트 호텔들이 네. 너무 비싸가지고 네. 여름에 차지할 수도 없지만은 뭐 보통 금년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쯤 되면은 보통 한 하루 저녁에 500, 600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싸요.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예. 우리 동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1000불씩이에요, 1000불씩. 저... 요새 돈이 돈이 아니요. 갑자기 미국 가고 싶다. 오세요, 한번. 아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니까 그런 거죠, 선생님. 6월 되면 백신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고 오세요. 그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사진 너무 재밌어요. 이 사진이 너무너무 재밌어. 아, 참나. 아니, 미국 아저씨는 이게 감각이 없나? 치킨 버섯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거야. 미국은 그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해변에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이제, 그, 저. 수영 팬티를 입고 있다가 예. 물살이 세니까 이제 그냥 그 반츠가 부러지는지 그래서 모르고 있어요. 재밌는 사진 잘 봤습니다, 선생님. 사진이 다 살아있네, 그죠? 고맙습니다. 필터 쓰셨어요? 예? 이건 필터 쓰셨어요, 필터. 예예예. 예, 예. 예. 무슨 그래요? 아, 예. 예. 선생님만의 독특한 창작법이네요. 자, 인연 백종현 선생님. 인연 뒷마당 전기줄에 매달려 소독 겸 일광욕을 즐기는 마스크 하나 챙겨들고 지난번에 보아드렸던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꽃을 상상하며 10여 분 거리의 렌초 샌 앤토니오 공원으로 달려갔다. 몇 주 전 기억을 더듬어 혹시나 하는 두근거릴 마음으로 같은 장소에 가보니 아이고 내가 못 본 그 사이에 자기 몫은 이미 다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듯 포근하고 부드러운 흙을 베개 삼아 조용히 누워 있구나. 안타까운 고말길 앞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꽃 네이키드 레이디의 흔적을 정성들여 카메라에 담아본다. 내년 이맘때쯤 바로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나자. 아이고, 칠면조다 그죠? 맞죠? 네. 네. 칠면조에 참 맛없게 생겼는데. 아, 이게 이쁜 꽃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없던가요? 예, 다 졌어요. 다 져가지고 땅에 떨어진 그 꽃잎을 제가 찍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보고 싶을 걸 이제 상상하면서 전에, 그 전에 찍어뒀던 예, 사진을 올렸어요. 선생님, 이거
공원에 가서 캐보면 혼나지 않아요? 아니요, 거기 그 차라길 옆에 있었어요. 레인저들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안 그래요, 가까이 가서. 사람들도 들락날락 해요. 예. 제가 한 번, 한 20년도 넘게 전에, 한 20년 전인가, 한 30년 전인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갔던 젊은 엄마와 젊은 아빠가 아기랑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기가 귀여워. 제가 이제 필름을 장착을 해가지고, 지금 엄마하고 아빠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아이가 이쁜데 내가 찍어줘도 되겠니? 그러니까 찍어줘도 된대. 그냥 한 통을 다 찍어서 필름을 뽑아주고 왔어. 이거,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한테 선물이다. 이게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 이쁜 얼굴을 찍고, 노는 걸 찍어서, 그 필름을 다 감아서 필름을 이렇게 죽으면서, 이거 현상해서 사진 예쁘게 나온 건 너네 집에 갖다 걸으라. 다 죽어왔어, 옛날에. 여행은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작품 한다고 집에까지 들고 오잖아. 예. 이게 지금 그 선생님이 다시 보러 간 그 마음이나, 내가 필름을 찍어서 필름을 주고 온 마음이나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 되게 마음이 이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마스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중에도 뛰어다니는 조용한 아저씨 있네. 칠면제는 왜 나와있대, 이게? 아, 그러니까 제 마음을 다 담은 것 같아요. 체험시키고. 아, 그래요? 네. 그 공원에 또 칠면조가 많아요. 아, 공원에? 네. 칠면조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 아니죠. 자연으로 있는 건데요. 여기 사슴도 있고요. 네. 사람 옆에 있고 그래요, 사슴도. 근데 아주 가까이 가면은 이제 도망가는데, 약간 거리 두면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와치하다가 내가 더 가까이 갈 것 같으면 뒷걸음치고 그래요. 제가 알아서 거리를 유지해 주네. 네. 그래요. 재밌는 사진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 본 것 같아요. 더 보실 분 사진 아까 안 보신 분 누구였죠? 또 다 들어오셨나? 아, 안 들어오셨습니다. 예. 한번 봐주시죠. 그 고영빈님 그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아, 예. 관계 속에서 여전히 목에 가시가 걸려있다.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여전히 목에 가시가 걸리는 수가 있죠. 물 한 모금 머금고 하늘을 바라보며 억지로 삼켜보는 생명수는 목구멍 속에서 내려가면서 가슴을 찌른다. 그래도 삼켜야 한다. 흘러가는 대로 걸어가는 게 순리이고 곧도. 생명수가 가슴을 찌르지 않으며 몸속을 항해할 그 시간은 염원한다. 오늘로 마감해도 행복하길. 땅을 딛고 서 있는 우리의 소원이 아닐까. 내일을 숨쉬며 오늘을 숨쉬며 내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 사랑이다. 너와 내가 이 세상 속으로 스며든 소명이다. 지수 화풍 공식 계속 걷다가 벨이 되거나 바람 된다면. 우리 이제 이 고경빈 선생님은 대단히 불교적인 그 색채가 깊으신 분이에요. 사진도 대단히 좋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그냥 뭐 막 찍은 사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선인 양주 허씨 남평지시 남평문씨 임낭진주 무슨 글자가 이거나 강씨가 강공응현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세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착착 찍어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철조망 너머로 찍은 것 같은데 이분 센스 있어요. 이 사람 이분 사진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탁 놓은 듯한 느낌. 일체 유심조 고경빈 하는 이것도 이게 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뭔가 인간관계에서 목에 가시가 걸려 있는데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살다 보면 인간관계는 저기 뭐야 그걸로 저걸로 돼 있어요. 가시가 걸리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게 뭐 물어듯이 잘 흐르면 그 세상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라는 놈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속으로 A 그놈 자식, 개자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나한테 개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A 그 자식, 나쁜 말이 나올 것 같으면 A 그 자식 후 날려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네. 이게 두뇌 속에서 뇌 속에서 그 사람을 규정하지 아직 않았잖아. 규정하지 않, 개자식으로 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개자식이 아닌 거야. 그게 또 떠오르면 훅 날려버리면 또 개자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규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규정하면 그 규정들이 끝이 나거든. 그래서 규정하지 않으려고 삶을 대단히 꼭 그런 분야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턱 털려고 많이 노력해요. 털려면 또 털어줘요, 그게. 그리고 인간이 사는데 뭐 그렇게 죽고 못 살 만큼 원수 같은 일이라는 게 벌어지는 게 뭐 많지 않잖아요. 대충 털면 털어지거든. 거기서 이제 뭘 받아가지고 깡깡거리면 되게 힘들고 외롭잖아. 지가 지를 무덤에 파서 그냥 자꾸 넣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고경민 씨 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사진이 되게 이렇게 공한 느낌이 있어요. 탁 뭔가 놓은 느낌. 참 좋은 사진을 찍는다. 이분의 마음가짐도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 보셨나요? 더 보실 분 없습니까? 네,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다 봤죠? 아, 좀. 뭔가 또 재밌는 거 볼 거 없을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이세연 씨가 우리 홍기천 선생의 사진을 손봐한 거야. 느낌 다르죠? 네. 아까보다 훨씬 잘 보이지? 무작정 어떻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지? 어두우면 사진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적당히 어두워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우리 세현 선생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아까보다 표정이 훨씬 좋네. 그지? 얼굴을 팠네요. 예. 밝게. 표정을. 그죠? 아까 안 보였는데. 예.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현 선생님, 부지런하네. 자라고 사부님 사랑합니다. 네, 짜장님 사랑합니다. 네, 말로 말고 짜장면 시켜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질문.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사진 찍어서 이제 흑백 사진으로 할지 칼라 사진으로 할지 정할 때 그냥 두 개 다 해놓고 그냥 괜찮은 걸로 선택하면 되나요? 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 네. 해보고, 어느 게 제일 네네. 좋은지, 느낌이,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때 해보면. 네. 칼라일 때가 좋은 게 있고, 흑백일 때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선택인데, 흑백으로 촬영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처음부터 흑백에 집중해서 찍어야 돼요. 흑백 사진을 할 것을. 아. 그러면 이제 되게 단순화되는 것들을 많이 찍게 돼요. 칼라는 좀 현란하잖아요. 네. 그죠. 흑백은 덩어리, 선,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데 뭐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손 변환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딱 보면, 아, 이건 흑백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했어요. 양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전에 네. 올리신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 맞아요. 책에 있어요. 예. 어제 들었어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딱 그 편이 있는 것 같아요. 흑백이냐 칼라냐. 맞아요. 네네. 한번 찾아보세요. 흑백이냐 칼라냐 우리 제가 강의한 거 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Any questions? 없어요? 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저는. 예,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원한 놈을 보면.